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특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2월 9일 목요일 선물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특징주로는 개별 재료주들과 바이오주들이었는데요. 뭐 오징어 게임 하면 다 알듯이 그 알로이스라는 기업이 OTT 셋톱박스 업체인데 3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다는 내용과 함께 오징어 게임 신드롬 숨은 수혜주로 평가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요. 의료용 산소 부족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인공호흡기 관련주로서 한컴 라이프케어가 상한가를 갖다 기록을 했어요. 그 외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SCM 생명과 내년 급성 췌장염, 아토피 피부염 이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 때문에 급등을 했고 고바이오랩도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박셀바이오, 파맵신, 네고켄바이오 등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황으로 본다면 11월보다는 12월이 더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산타랠리와 1월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잘 상승하던 반도체 쪽은 꺾이는 반면 NFT나 게임, 엔터, 그리고 코인 관련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동안 낙폭과 대해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결국 섹터 간의 순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12월까지도 지속될 것이니까 달리는 말에 잘 올라서 달려야 될 것입니다. 즉 얼마나 종목을 잘 고르고 선택을 하느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